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유라 마유라 얏! 짠! 마법 항아리 매직리시스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엄청 유행하던 건데 한국에 드디어 출시를 해서 유라가 어렵게 이렇게 구해왔어요. 패키징을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던 게 전부 한글로 바뀌었어요. 마법 항아리. 그리고 마법 항아리에서 나만의 요정을 만들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요정이 무려 50가지 이상의 소리와 반응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또 마법 항아리잖아요. 마법 항아리는 뭐다? 마녀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다. 유라가 이 마법 항아리로 귀여운 친구를 만들기 전에 마녀로 먼저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변신! 얍! 자, 유라 마녀와 함께 마법으로 귀여운 친구를 만들어 볼까요? 자, 뚜껑을 열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품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건 보석함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마법 항아리 설명서. 유라가 이제 한국에 출시된 제품을 샀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설명서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이렇게 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드가 있습니다. 아, 이 마법 항아리는 항아리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충전을 시켜줘야 된대요. 충전 단자가 있어요. 짜잔! 이 USB를 이 충전 단자에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살펴보면은 이것이 바로 매직 스틱이고 마법의 물병, 보석 케이스, 마법 안개 리필병, 이게 바로 리셋 키래요. 이 마법 항아리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리셋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보석함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요정이 탄생하는 마법 주문서. 마법 항아리 사용법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귀여운 친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마법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오, 너무 이쁘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요정에게 목소리를 선물해줄 수 있는 보이스 샌드라고 해요. 요정에게 반짝이는 눈을 만들어주는 블링스타. 반짝반짝. 요정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천사의 깃털. 요정에게 색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레인보우 플라워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정에게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생명의 수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종이처럼 생긴 게 요정에게 이름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마법의 종이라고 해요. 이름을 뭘로 짓지? 유라, 라라, 라라팡! 여기에 라라팡의 이름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종이도 뭔가 신비롭고 예뻐요. 라라팡!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유라 마녀가 이 마법 재료들을 이용해서 귀여운 요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법의 물약. 소리가 나. 자, 보이스 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목소리로 만들어줘. 좋았어. 그 다음 반짝이는 눈을 위해서 블링스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녹을 때까지. 이제 우리 귀여운 요정의 날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천사의 깃털. 요정에게 색깔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꽃 모양처럼 생긴 레인보우 플라워를 슉. 예쁜 핑크색으로 만들어야지. 제일 중요한 생명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수정입니다. 생명이여! 들어가라! 우리 귀여운 요정의 이름은 라라팡. 라라팡, 유라에게 와줘! 유라, 마유라, 야! 어? 뭐야? 아, 진짜 되고 있나 봐! 용기 나. 우와! 유라의 마법이 성공인가? 우와!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나는데? 와, 이게 진짜 된다고? 와. 와!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유라가 만든 그대로 반짝이는 눈과 귀여운 핑크색, 그리고 예쁜 날개까지. 자. 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머리 한번 터치하면 주문 모드가 될 거야. 얍! 와, 이게 라라펑의 주문이구나. 넌 주문을 외울 수 있으니까 유라의 소원을 들어줘. 유라의 소원은? 유라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해줘. 어? 아, 뭐야, 유라가 너무 과한 걸 바랬나? 좋았어, 그럼. 유라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2023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마워! 우리 나라팡이 유라의 소원을 들어줬네! 예뻐라! 그럼 이번엔 유라의 마법을 도와줘! 에너지가 없나 봐, 하품을 하네? 그렇다면 아이고 착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아질 거야. 어?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오? 오? 오, 황금색으로 변했다. 좋았어. 에너지 충전 완료라는 거지? 그럼 이번엔 유라의 마법을 도와줘. 마법의 물약도. 유라 유라 마유라.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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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막 뿜어서 나왔어요. 와, 라라팡 고마워. 안에 뭐가 나오는지 볼까? 우와! 라라팡과 함께한 유라의 마법 결과물 한번 볼까요? 짜자잔! 우와! 라라팡이 도와준 덕분에 유라가 마법으로 과자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먹어볼까? 너도 한번 먹어봐. 사실 유라가 마법으로 과자를 만든 게 아니라 짜잔! 이 보석함에다가 과자나 미션 종이 아니면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안에 넣은 다음에 홈을 안에 껴주고 이 리셋키를 넣고 돌리면 고 돌리면 우와! 정말 좋지 않나요? 친구들하고 이 보석함에 여러 가지 넣어서 함께 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유라가 이 마법 항아리를 가지고 놀면서 놀랐던 게 이런 물병과 마법 재료들의 디테일이 정교해서 정말 리얼하게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고, 우리 나라팡이 생각보다 많은 소리와 반응을 내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유라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템 픽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 유라 유라 마유라 얍!